자, 102 쪽 문제입니다. 여기 밑에 한번 단어로 볼까요? 메이저, 인사이트, 스컬프처, 큐멀리프. 누적적이라는 얘기는 뭔가 모아진다, 축적된다는 얘기고요. 정립된, 시뮬레이터, 피지시스트, 서치, 워킹, 마스터피스, 코아프로에이티브, 인시그니피컨트. 시그니파이가 뭔가 상징한다는 얘기고, 시그니피컨트 하면 우리나라 말로 의미심장한 정도가 됩니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중요하다는 얘기고, 인시그니피컨트 하면 중요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소한 정도가 되겠죠. contribute to 기여하다, shoulder 어깨, obtain 얻다, 스릴 넘치다는 얘기죠. 감격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고, effort 노력 그 자체로, bind라는 말이 묶는다는 뜻이니까 묶여가지고 어디로 간다는 뜻이므로 예, 틀림없이 뭐뭐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bound라는 말이 예, binder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운명처럼 묶여서 어느 쪽으로 간다라는 뜻이니까 틀림없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 advance는 발전 진보라는 뜻입니다. 과학 관련 글 같죠? 올라가 봅시다. 우선 답을 체크해 놓고, search for truth, 진실을 찾는 것이 about nature, 뭐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진실을 찾는 것이 바로 자연에 대해서 진실을 찾는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기억이 안 나네. 자, 과학의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은 크리에이티브, 독창적인 활동입니다. When one, 어떠한 사람이 obtain, 뭘 얻게 되면 new insight, 새로운 통찰력, 즉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면 뭐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이냐면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파악을 했다면, 컴마 one, 그 사람은 SS죠. 누구만큼이나 스릴, 즉 굉장히 기쁠 것이냐면, say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페인터, 즉 누구나 그림 그리는 사람이나 스컬프처 조각하는 사람이 뭐를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이 걸작을 만들었을 때만큼이나 굉장히 기쁠 겁니다. SS는 둘 다 똑같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과학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을 때나 또는 예술하는 사람이 걸작을 만들었을 때 똑같이 느낀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는 과학과 예술이 비슷한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발견했을 때 되게 흥분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도까지죠. 자, 이제 이 문장이 들어와서, 하지만 There is one major difference between science and art. 예술과 과학이 다른 점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다른 점이 나오겠죠. 예, 과학과 이제 예술이 다른 점입니다. Scientific effort is cumulative and cooperative. 과학적인 노력은 축적이 되어서 선배의 과정을 물려받는 것이고, 코아퍼레이티브, 다른 사람과 협동을 하는 것입니다. Here is 반면에 each artistic creation, 각각의 예술적인 창작물은 complete, 완전히 그 자체로서 완전히 완성된 것이죠. 즉 과학은 다른 사람과 같이 협동을 하거나 또는 계속 축적되는 것이지만, 예술 작품은 그것 자체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축적이 되거나 다른 사람과 협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In science, 과학에서 every newly established fact, 매번 새롭게 만들어지고 정립된 사실은 however insignificant, 이렇게 똑같이 됩니다. 됐죠? 아무리 작아도 it may appear, it은
정립된 사실이 어떻게 보일지라도 at the time 그 당시에는 아무리 insignificant 의미가 없거나 작게 보일지라도 and every new idea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이 however small 아무리 작을지라도 주어가 두 개가 되네요. 그래서 아무리 작을지라도가 두 번 나와 있습니다. 자, every가 주어이기 때문에 아마 두 개가 붙어도 단수 취급하는 것 같고요. 그것은 스노우 레이터 조만간에 to contribute 어디에 공헌하고 기여할 거냐면 to major 굉장히 큰 어드밴스 발전에 기여할 겁니다. In our understanding of nature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발전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공헌하거나 기여할 겁니다. 5번 Even such a great physicist as Newton wrote 심지어 그렇게 훌륭한 물리학자인 뉴턴 같은 사람이 글을 쓰기를 즉 If I can see a little farther 훨씬 더 먼 곳을 내가 볼 수 있다면 즉 시야가 넓어질 수 있다면 It is by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by 다음에 ing는 뭐 함으로써니까 뭘 함으로써 거대한 선배가 쌓아놓은 축적되어서 내려온 선배들의 지식이라는 어깨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이죠. 예술 작품은 한 사람의 노력이지만 과학은 지식이 쌓여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과학이 다른 것이다 예술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 문장을 굳이 찾는다면 네, 이게 가장 적절하죠. 과학은 축적되고 협동인 반면에 예술 작품은 그 자체로서 완성품입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이 좀 어려운 문장은 여기죠. 네, 과학은 과학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사실이 아무리 그 당시에는 사소하지 않게 보이고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무리 작아도 그것은 조만간에 어디에 영향을 줄 거냐면 굉장히 큰 발전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예, 자연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